안녕하십니까. 드라마 이몽 리뷰 시간입니다. 저는 브렌텔러포 백이성 강사입니다. 일제강점기사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뭐 정치사, 전쟁사 이런 거에만 좀 치중되는데, 저는 지금 그 드라마 속에서 뭐 이렇게 그 총독부 군인들이 뭐 탁 이러고 있고 뭐 종로경찰서가 이러고 있고, 이거는 사실 1919년 그 40만 루블 시대에는 사실 좀 존재하지 않았던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러려니 하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고증이라는 거는 지금 뭐 이몽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복장에서 고증이라 해봐야 이효원 씨가 이렇게 모자를 뭐 실크 해트를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인데, 실크 해트라는 거는 그 귀족들에게 중세시대에 내려오던 건데, 그게 일제시대의 귀부인들에게 많이 쓰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남규리 씨가 그 술집 작부 역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 기생 뭐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장갑 끼고 얼굴에 망사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요것도, 일제시대 말기에 나오는 어떤 복장의 모습인데, 너무 지나치게 그 1919년, 20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기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일제시대의 이 화장실 문제. 사실 뭐 저기 저 SBS 드라마 녹두꽃도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똥오줌은 다 어디다 쌌을까 이런 생각 좀 안 드세요? 조금 냄새나는 이야기이긴 하죠. 이 재미있는 역사의 주제라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 퍼세식 화장실. 퍼세식 화장실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요강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 집에 딸내미 둘이도요, 이게 하나는 6살이고 하나는 4살인데, 6살 애는 뭐 똥오줌 다 가리고, 4살도 최근에 기저귀 떼는 훈련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기저귀 뗄 때는 애기용 변기에다가 그 대소변을 보게 해서 제가 그거를, 또 아내가 그거를 이렇게 버리고 씻기고 합니다. 기저귀 떼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밤에는 꼭 잘 때 기저귀를 채워서 재우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바꾸어 생각하면 됩니다. 요강을 그 화장실에 일어나서 어차피 가기가 어려우니까 요강을 넣어주면 각자 요강에다 싸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밤에 일어나서 그 불도 없는데 요강을 싸게 되면 그 소변이 막 이게 딴 데로 막 튀고 이러거든요. 그게 아주 비위생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 대소변에 있는 퍼세식 화장실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여러분 똥오줌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비료입니다. 비료. 농사 인구가 95%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건 총독부도 그렇고 뭐 갑오 농민전쟁도 그렇고 고작 뭐 한 20년 차이밖에 안 나는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사람들이 당연히 퍼세식 화장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그 조선시대 궁궐이라든가 조선총독부라든가 뭐 가나못해 전라남도 감령이라든가 뭐 고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대소변을 어떻게 봤을까요? 집에서는 요강에다 보고 뭐 이란다지만, 그 관공서 나가면 어떻게 봤을까? 이게 바로 여러분 그겁니다. 그 단체 시설로 이렇게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 군대에 그 공중 화장실, 옛날에 저도 군대를 90년대에 갔다 왔는데, 그 뭐 군대에 아마 지금도 남아 있을걸요. 재래식 화장실. 옛날 초중고 옛날 시설 가보면, 지금도 뒷편에 이래 가보면 쓰지 않는 화장실 같은 데서 창고로 있든지 뭐 이렇게 될걸. 그 불량 학생들이 막 모여서 담배나 피우고 애들 이렇게 뭐 폭행이나 하고 뭐 그런 장소로 쓰이지 않겠어요? 그죠? 영화에도, 그 써니라는 영화에도 잘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제가 사진 하나 해놓겠습니다만. 그 담배도 피고 말이죠. 예, 그런 화장실에 얼마나 위생적으로 더러운가 하면은요, 그게 분뇨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생충들이 그대로 거기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이게 아주 저기, 위생적으로 안 좋죠. 그럼 공중 화장실 문제가 여러분 그 배치됐던, 그 이제 다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 1925년도부터 그 각종 저 국내 언론에도 화장실에서 뭐 더러운 짓거리 하지 맙시다, 뭐 화장실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듭시다,
수세식 화장실을 도입합시다 하면 수세식 화장실은 옛날 삼국시대에 그 경주 월성대에도 수세식 화장실 유적이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세계적인 선진국입니다. 예. 프랑스는 루이 14세 때도 요강에다 이래가지고 아무데나 이렇게 버렸지 않습니까? 예, 안 할 말로 영국에 우산 들고 댕기는 게 여러분 뭐, 이렇게 어느 순간 똥 오줌을 이렇게 버리니까 그 우산으로 탁 막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언제든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우산을 들고 다닌다고 지금은 미화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냥 길거리에다 똥오줌을 막 버리고 이랬거든요. 런던이나 이런 데는. 그래가지고 그게 옛날에 다 그 흑사병의 원인이 되고 뻑하면 콜레라 돌고 어린애들 유아 사망률이 엄청 높아지고 하는 그런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 알고 보면 다 퍼세식이고 이 뒤처리가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산모들이 여성들 평균 그 수명이 1890년부터 1920년 그 우리가 더욱더 못 살 때에는 고작 해봐야 23세, 24세였어요. 아기 낳다가 그 균이 다 이렇게 옮아가지고요. 여성의 중요한 부위에서 산용열이나 자궁외 임신으로 다 죽는 거예요. 박테리아 때문에. 수세식 변소가 되고 비누가 도입되면서 이거에서부터 이제 그 인류가 탈피했던 것이죠. 뭐 북한은 아직도 그런 병이 많다고 합니다. 슬픈 일이죠. 사실 조선총독부의 그래서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총독부의 근대적 건물이라고 하는 게 통감부부터 시작을 한다고 치면은 대부분 다 공용 화장실입니다. 군대에 이제 한꺼번에 일렬로 쫙 서가지고 이렇게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여전히 숲에 들어가서 보든가 요강을 사용했었다라고 합니다. 공동 화장실이라는 게 그렇게 사실 알고 보면 대단히 비위생적인 남성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동 화장실 문제가 심각하지요. 남자들은 그 줄을 안 서는데 여자들은 줄을 길게 서서 여성분들이 훨씬 소변을 참기도 어렵고 용변 참기도 어려운 신체적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요도선이 짧아가지고 그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보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동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몽에서 전혀 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몽을 보시면서 옛날에 그 철제, 시멘트, 흙으로 된 공동 화장실 문제를 계속 생각해 보시면 그 시절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생적이고 깨끗하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가. 당시에 가서 만약 살아라 그러면 아마 냄새 때문에 못 살 거예요. 사람들이 뭐 샤워를 해요. 옷이라도 제대로 갈아입어요. 뭐 대소변을 보는데 하루에 한 번, 두 번 큰 볼일 보고 한 뭐 많게는 10번, 적게는 5번까지 작은 볼일을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수세식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공중 화장실은 다 퍼세식이고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천민계급들이 늘 하는 게 뭐야? 그 똥 퍼고 똥 치우는 일 아닙니까? 그게 그죠? 그 똥 퍼고 똥 치우는데 어디 맑은 강물로 해요? 구정물 같은 거 모아놨다가 이렇게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도 심하고 위생적으로 안 좋습니까?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뻑하면 돌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봤자 한 40세 정도밖에 내가 살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60세를 회갑이라 그러고 환갑이라 그러고 70세를 고희라 그러고 이러는데 사순절이란 그 저 뭐야 사순이 있었다니까요. 40이 됐을 때 이렇게 굉장히 축하하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오래 살았다는 거죠. 뭐 지금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데도 오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때 당시에 70세 이렇게 살았으면 그건 뭐 굉장히 위생적인 환경에서 잘 자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 이몽의 각종 그 인물들이 의열투쟁이나 이런 걸 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아낌없이 한번 바치는 저는 좀 창작이긴 합니다만은 조선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그 극중 인물인 윤태준인가요? 그 사람이 마적대가 와가지고 총을 들이대면서 너 그거 40만 루블의 행방을 대라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러면서 결국 죽음을 택합니다. 임시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죽었을 텐데 그 40만 루블이 독립운동가의
피 같은 자금으로 쓰이기를 바라면서 마적대나 일본군, 관동군의 사주로 그 했던 일본군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도록 바랬을 텐데. 역사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것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디 역사가 그것과 다르게 흘러간 게 하나둘이며 역사 속에 제가 안다고 해도 그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런 바깥의 사건들이 어디 하나도 되겠습니까? 고증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 드라마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드라마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제 리뷰와 역사적 배경 해설을 보시면서 보시면은 일제시대와 이런 각종 정치 세력들 그리고 아마 그 각종 생활사의 모습들 많이 아시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이몽과 함께하는 드라마 리뷰 브렌텔러포 백이성 강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꼭 성의 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